자, 그러면 1번 매트 효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서로는 매트 효과였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면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함정을 팔 때는 헷갈릴 만한 요소로 함정을 팝니다.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마음속에 기억합시다.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읽기 요소와 읽기 기능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글을 읽으려면 읽기, 요약, 추론 등은 읽기 기능이고 또 어휘력이고 그리고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에 공통 영역은 수미상관이었던 거 아세요? 이러한 이그 저는 대용 표현 기억나시죠? 해서 이그 저로 시작해서 이그 저로 끝납니다. 이번에 공통 영역은 그래서 1번 문제도 이 그저고 34번 문제도 이 그저거든요. 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미개주로 가자 34번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그 저는 앞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춰야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들을 이러한 요소라고 받은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읽기에 필요한 요소를 읽기 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읽기 요소는 읽기 기능, 어휘력, 흥미, 동기가 있다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준 겁니다. 읽기를 잘하려면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요소라고 읽기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읽기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읽기 기능, 읽기 요소 어때요?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단어를 인식할 때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에 시간을 많이 쓴 분들은 아마 요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과 흥미 동기는 뭐예요? 읽기 요소에 포함되는 거지 읽기 기능에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극 볼 때요. 항상 사람들이, 배우들이 몰래 등장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왼쪽에 등장하지 않고. 사람은 오른쪽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잘안 보였을 수 있어요. 대충 보면, 빨리 보려고 하면. 이게 1번 선지입니다. 연극에서 항상 오른쪽에서 몰래 등장해요, 배우들이. 사람은 원래 오른쪽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읽기 동기 등이 포함된다. 맞는데? 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기능이 아니라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60% 나왔어요.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자, 계속 같이 볼게요. A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 A 부분은 그냥 뭐 같은 말 반복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뭐 비문학스럽게 나왔어요, 지문이. 그래서 읽기 요소들 중에서 어휘력이 있는데, 이 어휘력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사이에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게 보고되는데, 이런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 읽기 양이 많아지고, 읽기 양이 많아지면 어휘력이 많아지고, 어휘력이 많으면 또 읽기 양이 많아지고,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 점점 더 많이 읽게 돼서 어휘력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이거 다시 이제 어휘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에 델타를 붙이면 그래서 어휘력의 차이가 읽기 양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어휘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게 매트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그, 저,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잖아요. 요약합니다. 그래서 앞에 A라고 써있던 것은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가 점점 차이가 커지는 뜻이다. 그래서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어휘력을 비롯한 읽기 요소가 좋은 독자는 점점 읽기 요소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점점 차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를 매트 효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원래 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리을수록이 원래 비례잖아요.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는 주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 또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매트 효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산이 많을수록 자세가 더 많아진다도 있지만 읽기 요소가 좋을수록 더 읽기 요소가 좋아진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글을 읽는 능력을 매트 효과로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비판이 나왔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충도식이라 하는 겁니다.
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모델링 된 건데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읽기를.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은 매트 효과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정서의 발달은 개인의 안에서도 속도가 시기마다 다를 수 있고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에는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하고 읽기 요소들의 서로 상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읽기 요소가 좋았다고 해서 계속 더 차이가 벌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 효과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다면 이 흥미나 동기가 읽기 기능을 메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IQ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터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고로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원래 학습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낼 때 갑자기 없는 얘기 지어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수업시간에 말했던 피아제 대 비고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 터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IQ 테스트를 만드는 양반이에요. 이분이 지능 테스트, IQ 테스트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선천적인 게 70%다. IQ 테스트 결과. 후천적인 건 30%다. 5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50년째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도 IQ 테스트를 한 다음에 IQ 테스트에 따라 차별한 걸로 유명해요. IQ 테스트가 좋은 아들한테는 막 사랑해주고 IQ 테스트가 나빴던 자기 딸은 막 이렇게 학대하고 학대라기보다는 그냥 하녀들과 같이 밥 먹고 하녀들과 같이 설거지 그게 학대네요. 네, 어쨌든 이제 그랬던 걸로 유명한데 틀렸어요. 터먼은. 왜냐하면 뒤에 3번 문제 나온 것처럼 지능은 고정되는 게 평생 변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IQ 테스트가 그걸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이 테스트한 사람 중에 IQ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 192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중에 이 사람을 원망하며 죽었어요. 자기가 그 IQ 테스트 때문에 정작 자기한테 부족했던 현실 지능,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그런 걸 기르지 못했다는 거죠. 평생 백수로 살다 죽었어요. 그 여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이게 만능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의의예요. 매트 효과의 의의는 뭐예요? 읽기 요소가 지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준 거죠. 근데 또 이어진 얘기는 이거예요. 3번 문제에서.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후천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누구에게 배우느냐?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네,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건 외적인 요소잖아요. 내적인 요소, 타고난 게 아니라 외적인 요소, 누구와 상호작용하냐, 후천적인 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2015년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리고 실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쌍둥이도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70% 30%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이 이제 인간은 계속 변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테스트한 걸로 사람을 나누면 안 되고 평생 학습을 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계속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1번은 이제 이 아까 설명드렸죠.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된 거 맞고 원래 사역에 사용되던 개념인 것도 맞고 읽기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맞고 그리고 매트 효과의 이 의의는 뭐냐 지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에 2번 같이 보면 이건 쉽죠. 97%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본 문제죠. 그래서 어휘력 격차가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